이제 두 번째 모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조금 경험해보고 또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실은 이제 진짜 우리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거를 사실은 이제 써야 되잖아요. 이제는 뭐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해서 챗GPT 나왔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재밌다 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하고 뭐 걱정도 하고 뭐 이러던 시대가 벌써 지나고 벌써 이제는 써야 되냐는 그 마음은 다 이미 갖췄을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많이 앞서 있지는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챗GPT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도 이걸 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실험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지난 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강의에 기말 시험 문제를 낼때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제 경험입니다. 그 대신 매주마다 저는 퀴즈를 보거든요. 그 퀴즈랑 똑같은 내용을 묻는데 다르게 한번 만들어봐. 해가지고 문제 한 20개, 30개 더 만들어서 그거를 썼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공유하려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 분야마다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그 빨리 올려주시면 좋은데 혹시 컴퓨터 갖고 계신 분은 여기 우리 사이트에 지금 이 사이트는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아, 제가 그 핸드폰을 모르고 삼성 놓고 왔는데 우리 카톡방에 그 사이트 링크 있죠? 예? 그 링크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들어가서 그 수정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편집 그 권한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성함이 우리가 백성준 교수님이죠. 백성준 교수님이 이걸로 드릴게요. 편집자 기능으로 그리고 이건 이메일 보는 기능일 뿐이고요. 그냥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요. 이 어카운트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이 어카운트로 로그인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또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그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한 서너 문제 정도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리는 문제를 한번 해보고 잘 되는지 또는 문제가 뭔지 한번 토론하고 만약에 시간이 많이 남으면 제가 조금 더 다른 무슨 미니 토크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는 그 엑스트라고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그한 가지 제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냥 켜놔야겠죠? 아니, 잘못했네. 이상하게 다른 데로 들어가도 될까? 그래. 아, 맞구나. 왜 그랬을까?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유료 버전 입성했습니다. 실험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봤는데 조금 더 낫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 거를 한번 여기 제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거 한 번만 만들어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자꾸 트라이어 그러니까 에러로 자꾸 개선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당신은 도움을 주는 문제 생성 도우미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겠구나 대신. 그냥 여기 보면서 할게요. 그냥 3개의 백팀으로 구분된 사용자가 제시하는 문제가 묻는 핵심 내용을 다른 형태로 질문하는 문제 3개를 창의적으로 생성합니다. 다음에 이게 백틱 세개 하고서 이건 진짜 제가 그 퀴즈에 썼던 문제예요. 학생들 수업에서 뭐 내용을 모르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머신러닝 강좌에서 쓰는 건데 때로는 기존 훈련 예제를 가져와서 수정해서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새 예제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게 데이터 증강이라는 이런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똑같이 한번 실험을 여기서 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문제는 요거보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좀더더
개선해. 이거 할 때마다 조금씩 고치게 되더라고요. 이건 한번 그냥 3.5 버전으로 기준으로 해볼게요. 일단은요, 공짜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근데 이게 얘가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할때 이게 조금 에러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한 무슨 화살표 기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이거 진짜 제 퀴즈 질문인데요. 요거를 주면서 요거랑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똑같지만 문제를 좀 바꿔서, 왜냐면 뭐, 문제은행 식인 거죠.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랬더니, 얘가 세 문제를 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좀그 내용을 좀 갖게 되게 여기다 놓을게요. 다음 기존 훈련 데이터에 변형된 예제를 생성하는 동일한 레이블을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확장하는 과정을 보이실까요? 이게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관련성은 좀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 만들었고요.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그 문제를 조금 문장을 시 리프레인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썼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이런 뭐죠? 답의 내용들을 좀 더, 그러니까 다른 그 틀린 답들을 다른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완벽하고 안고를 떠나서 사실 이거의 장점은 그거죠. 사실 문제 만들고 쉽지 않은 거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귀찮아서 옛날 거 계속 쓰는 거거든요, 우리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법으로 조금만 더 얘가 오류가 적다면 바로 갈수 있고, 오류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고쳐서 활용 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좋은, 말하자면 말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롬프트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제일 처음 그 당시 썼던 프롬프트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는 조금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답은 하나여야 되고, 얘가 때때로 답을 여러 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답이 하나인 객관식이면서, 그리고 때때로는 좀더 헷갈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답을 다시 써줘. 이렇게 하니까 좀더 쓸모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건 있어요. 경험하다 보니까 ChatGPT가 워낙 많은 내용을 공부해 놨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 얘가 유추할 수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른 문제로 살짝 바꿔요. 그런데 그거는 사용자가 스크린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거 하나가 있고요. 두 가지 유형을 제가 그냥, 제가 더 많은 걸할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연습한 거딱두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했냐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시험 문제를 만들고 싶을 때, 옛날 걸 만들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학생들한테 시켰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한요 정도 양분이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도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문제 한번 만들어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좋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프롬프트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또줄 바꾸면서 자꾸 엉뚱한 게 들어가서 보기 힘든데, 안 들어가네요. 다행히 이거는. 자, 여기서는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 이건 백트 디자인과 따로 배우는데,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을, 이게 질문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답은 하나인, 핵심 문제를 하나 하게 되는 걸로, 마지막에 답을,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나 얘가 보려고.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생성형 AI 강좌의 두 번째 섹션에 한 패러그래프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거 보자면은 이 내용을 읽을 만한 시간은 없으니까 이게 말하면 그 1910, 2010년부터 20년 최근 10년 동안 왜 이렇게 그 AI가 대규모 그 발전했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설명은 좀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위 질문에서 언급된 대규모 지도학습의 중요성 왜 이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뭘 물어보는지 답이 B인데 이건 틀리지는 않는데요. 맞긴 맞는데 조금 애매하게 해요. 사실 애매하게 이거 틀린 거고 이거 틀린다고 안 믿긴 해요. 일단 이게 대규모 데이터 제공만으로 소형 AI 모델 형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잘못된 그또 만들긴 잘 만들어 지금 보니까 이거는 약간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건 맞는 거고요. 이거는 좀 뜬금없이 오디오 데이터를 뽑은 거고 구글 브레인팀의 총 사명이었다. 이거는 약간 말이 되긴 되는데 애매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문제를 만들어 주는데 답안을 약간의 그 휴먼 터치가 좀 필요하다 그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충분한 실험을 안 했는데 여기 나온 김에 그 오늘 아침에 이제 돈 주고 시작한 챗GPT 4로 이번에는 똑같은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그냥 놀랄 만큼 달라지진 않아요. 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해놓은 거 한번 먼저 볼까? 아, 아니다. 이거는 이건 따로 없구나. 다른 거고 AI 모델 훈련 이거 있다. 이거를 이거를 ChatGPT 4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해요. 지금 아, 요거 해놓은 건데 이거 해놓은 것만 볼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다시 할때 하트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딱그 문제 하나 주면서 비슷한 문제를 차이 좋을 수 있게 더 만들어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이게 제가 또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답을 표현할 만한 왜냐면 답을 세 개를 내더라고. 그래서 답을 꼭 표현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 증강이 뭘 말하는지 설명해주고 그것의 용어를 지금 찾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를 그 문제를 한번 여기서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개 만들었는데 얘는 GPT-4에서 하는 대답이에요. GPT-4는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더그 완성도가 좋다고 그럴까요? 보니까 기존 훈련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결정 방법이 기하학습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뭐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문제를 더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진짜로.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기존 훈련 데이터를 약간 수정하여 새로운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 맞고요. 셋다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셋 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다. 아주 높다고 해야 되나? 좀 아주 뭐 조금 이게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래요. 이 정도면은 저 쓸모 있는 데라는 생각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몇 개를 가져오는 게 오늘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사실 그래야지만 그걸 한번 넣어보면 그 전문 그 전공 교수님 입장에서 저 쓸모 있는 거를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반드시 좀 올려주시고요. 좀 계속 실험할 수 있게. 요것도 그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요건 맞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말에 아다도 어다도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얘는 잘못해요. 심지어는 이거 기본도 아까 거랑 비슷했는데 이건 정확히 틀린 거거든요. 데이터 양을 제한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틀린다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오늘 아침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생각을 못했지만 GPT-4에서 이런 프롬프트를 하면은 부치장구도 쓸수 있겠네라는 느낌 받았어요. 그냥 문제를. 자,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뭐죠? 뭐라고 해야 되죠? 카피앤페이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뭐 그것도 괜찮지만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그 편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아, 좀더잘 되면 내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쓰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가 PDF 파일인데 그거를 주고 거기서 문제네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교한테 직접 시키듯이 아예 네가 직접 좀 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당연해요. PDF 파일 주면요. 근데 그러니까 half and half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제가 더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쓰는 방법을 아직도 저도 조금 연구 중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거는 그 무료 버전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퍼블릭하게 그 외부에 PDF 파일을 읽어서 GPT를 활용해서 요약을 하거나 어떤 걸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공짜인 척 하면서 거의 쓸모없는 양만 공짜고요. 조금이라도 뭐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 그 뭐죠? 약삭 빠르게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내장되어 있어요. 그 GPT 안에. 챗GPT, GPT-4의 유료 버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그 GPT-S라는 게 새로 나왔거든요. 아마 이게 그샘 알트만이 잘리기 직전에 그 데브데이에서 발표한 게 요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말하자면은 그 추가적인 기능이 포함된 커스터마이즈된 챗GPT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냥 제가 시간도 별로 없어서 하나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AI PDF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제공되는 거니까. 얘는 뭐냐면, PDF는, 그러니까, ChatGPT는 ChatGPT인데, PDF 파일을 올려서 그걸 창조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답장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얘가 응답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저랬을까 싶은데 여기 이거는 그러니까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서비스는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여기다가 어디 사이트 하나 가르쳐주면서 거기다가 일단 올리래요. 사이트를 가르쳐주고 그 올리고서 그 링크를 말하자면은 그 가져다가 링크가 여기 있으니까 그 링크에서 도큐멘트를 읽은 다음에 내 지시사항을 따라서 해봐.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요즘에. GPT-4에서 GPT-S를 쓰면요. 그걸로 이것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실험한 건데, 제가. 조금 이따가 만약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그 강의 그 노트 하나 만들어. 요번에 이걸 위해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아, 이거 물론 참 좋네요. 그거까지만 하고 이제 다른 분거 한번 쫙 이렇게 한번 그 학문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성형 AI에 대한 강좌를 만드는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페이지 수가 생각보다 제법 돼요. 65페이지인데 사실은 그림하고 공백 빼면 요거 반의 반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를 65페이지 PDF를 여기다 올려놓고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어디 있죠? 챗GPT 거기 있죠. 좀 빼고요. 자, 그래서 그 파일 올리기 업로드하게 된그 사이트에 올려놓고서 그 링크를 가져다가 이런 질문을 좀 했어요. 여기
사실은 이거 쓰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그 일일이 다시 한번 그립 뭐죠? 그 다시 재현하는 것보다 여기 다 기록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레코드가 있으면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서 도큐멘트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거 하는 소프트웨어인데도 그랬더니 아 여기에 올려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링크 갖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그 링크 가져와 그리고 한글로 잘못 알아듣겠어서 한글로 설명해 줘야 돼. 한글로 다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하나 제가 그 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이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링크를 받았어요. 파일이 해피페이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그걸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해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마큼 7만 페이지인데 이거 어떻게 다 편집했는데 뭐 나름대로의 시간 그 투마사에게 편집하는 게 없어서 편집만이라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요약은 참 잘해요. 요약은 원래 AI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8페이지까지 아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목차만 만들어봐. 어? 그랬더니 목차를 만들어줬어요. 한 8가지인가 6가지의 목차. 여기 이 도큐멘트에 목차가 없어요. 그냥 줄줄이 그냥 쭉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목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물론 여기 그 타이틀 제목이 있는데 제목, 그러니까 섹션마다 제목은 넣어놨거든요, 제가. 근데 그 제목을 그냥 무시하고 내용으로 만들었어요. 목차를 내용으로 분류를 해가지고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그 질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그 문서 전체가 60몇 페이지인데 거기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제너리티브 AI의 기술적 한계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단답 100가지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프롬프트도 점점 이제 좀 이볼브되는 게 보이죠. 이 하나인 것보다 아 단답이라는 말이 있었지 생각나서. 마지막에는 답을 받아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세 문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세개 문제 얘기했는데요. 이거 정말 그렇더라고요. 다음 주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 다른 걸 갖다 봤더니 한 문제도 별로 이거는 좀 쓸모없고요. 약간 좀 놀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라면 놀라는 대상이 나쁘지 않고 2번, 3번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지적되는 거는 뭘까? 뭐 이렇게 뭐 오류 발생 가능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건데 아, 세개 중에 제가 말하고 있는 세개 중에 요두 번째 건 숨어 있었는데 첫 번째 건, 세 번째 건은 많이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답이 맞나? 그러니까 학생들의 논의가 논란에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주제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 한번 그 문제를 만들어봐 했더니 이거는 두개다 숨어 있었어요. 첫 번째 거는 약간 좀 애매하게 예제를 요걸 들긴 들었어요. 예제를. 근데 다른 데도 쓸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그세 가지도 못한 것도 했어요. 여기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음이라는 말은 그 도큐멘터 안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말은 돼요. 그죠? 일단 이런 창의적인 답안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 어떻게 만들지 고민될 때는 처음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실험을 해봤으니까 이거를 이제 학문 분야별로 조금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실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올리신 분부터 박성진 교수님 거. 이거를 그러니까 그 ChatGPT-4로 돈 냈으니까 아주 그냥 막 써야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결과
문제 생성 도우미입니다. 생성 도우미. 이거 똑같이 쓰신 거죠? 다시 여쭤보시죠. 그래, 교수님 거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시죠. 아, 여기에 들어가 있군요. 지금 그 일반 그 챗GPT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렇죠. 19세기 초반 사회운동, 아, 이거 러다이트 운동 이거 말하는 거예요? 기계 파괴하는 거? 네네. 안 보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똑같지 않나요? 어때요? 얘는 바꿔줬나? 네. 나도 미사라. 그러면은 아까 이거는 그 약간 좀 별로 좋지 않은 프롬프트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이런 식으로 그 뒤에다가 한번 달아볼게요. 똑같은 건데. 사실 제가 요새 경험에 얘가 답을 알아서 맞추는구나. 보기를 계속 바꿔가는데 네. 네. 딱저 러다이트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를 갖춰. 나머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문제 다시 낼때 그렇게 하잖아요. 쉽게. 가장 쉬운 방법은. 그죠? 꼬지 않을 때. 이거 약간 좀 바꿀게요. 이거.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그이 챗GPT 활용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개선해 나가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동작할 때까지 프롬프트를 계속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바꿔볼게요. 문제 세계를 창의적으로 생성합니다. 그 반답식 아이고 반답식 그러니까 단답의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쓸게요. 객관식 문제로 하고 마지막에 답도 알아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또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존댓말을 많이 쓰는데 챗GPT는 전혀 상관없다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보통 사람들이 안 쓰는 기호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장 안에 따옴표가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일 키보드 왼쪽 위에 있는 물결 무늬 표시 있는 그걸 백키라 불러요. 근데 따옴표인데 거꾸로 된 따옴표거든요. 이거 세 개를 준 거예요, 잠시만. 그러니까 이세 개의 백킹. 요 기호 설명하는 거예요, 기호. 기호.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샵 기호 4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는데 중요한 점은 보통 문장에서 안 나타나야 돼요. 왜안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 쪽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백킹을. 아무도 안 쓰니까 문장 기호 안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답은 답,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까지 표현하네요. 러다이트라고 하셨는데, 그죠? 사실 운동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죠. 네. 네. 어디요? 아, 그쵸. 예.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좀 고급 기능이라서, 아니, 그거는 나중으로 가려고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일단 뭘 아시는 분을 이렇게 앞서가시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내가 하던 거를,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항상
얘가 알아서 세계 만들고 알아서 단답형 만들고 알아서 이런 식의 어떤 프리디파인드로 나한테 커스터마이즈된 그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고치고 고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성되면은 거기다가 아예 그러니까 일종의 앱인 거예요. 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거로.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맞습니다. 이 쓰는 방법을 다음번 모임 때 우리 오희석 교수님께서